일단 오늘 이제 하나 경기 이겨서 연승을 좀 이어나가게 돼서 되게 좀 초반에 그래도 기분 좋게 좀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정말 이겨서 다행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좀 팀원들이 많이 잘해줘서 이겼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연습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즌 경기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하나 생명이어서 뭐 준비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더 이제 뭐 메타에 맞게 뭐 패치에 맞게 좀 준비하는 방향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뭐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자꾸 이제 뭐 조합에 따라서 뭐 유충이나 뭐용 또는 이제 뭐 조합에 따라서 뭐 어디에 더 힘을 주냐 뭐 중후반 뭐 초반 조합 뭐 후반 조합 뭐 이렇게 뭐다 나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되게 이제 조합마다 굉장히 컨셉과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다양하게 많이 이제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네또뭐 1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후반 가면은 또는 이제 5대5 대치 상황에서 뭐 이제 보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뭐 힘들 수 있다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뭐또그 부분에서 세세하게 다 나뉘면은 언제 세고 뭐 언제 약하고 또더할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런 게 이제 승패 떠나서 저희 팀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또 되게 얻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그게 상대 팀 또는 이제 상대 선수 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들어가서 뱀픽에 따라서 좀 이제 나뉠 수는 있게 되지만 근데 만약에 어떠한 조합이든 뭐 후반 조합이 좋으면은 다 같이 뭐 진짜 모든 팀들이 다 후반 조합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조합마다 진짜 뭐 강한 타이밍, 약한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1경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주도권도 되게 많았었지만 또한 이제 사이드 주도권도 되게 좀 크게 있었어서 우리가 이제 진짜 뭐 극후반 가지 않거나 또는 이제 5대5 대치 전에 할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용이 또 어떻게 나오냐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워낙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고 스태프들도 이제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해서 시즌 중에는 그래도 저는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개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매 경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기면 좋겠지만, 근데 해보지 않고서는 결과값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강한 팀도 이제 표현을 했었지만, 다양하게 준비한 부분, 이제 또 경기에서도 시도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저희가 지금 뭐 연패 구간에 빠졌다고 해도 저는 지금 같이 인터뷰 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가까이서 보는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제 승패 떠나서 팀원 선수단 전체가 좀 그래도 생각한 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세트 때 20분 전에 제가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지 못한 점과 그리고 제가 사실 저희 조합 자체가 요네스 쪽 사이드에 엄청난 압박을 줄수 있었는데 상대가 그렇게 크게 압박을 많이 안 받은 점이 좀 크게 아쉬운 두 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팀에 따라서 뭐 시도해보고 싶은 부분은 없고, 당연히 첫 번째 목표는 이제 승리고요. 그리고, 네, DRX 이제 불이온 경기 순서인데, 이제 이번 주 경기처럼 다음 주 경기도 저는 똑같이 오히려 더, 긴장이 되고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준비를 더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오히려 이렇게 이제 경기력이 좋았을 때 다음 경기에 방심하게 되면은 좀 이제 경험상 되게 좀안 좋게 나왔던 경우도 되게 많았어가지고요. 그냥 이제 뭐 우리들이 이제 그냥 경기 지금처럼 열심히 준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상대 팀들 뭐 순위 보고 뭘 시도해본다 이런 생각 가지면 항상 좀안 좋게 나왔어가지고요.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연습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야죠. 그냥 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우리 T1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해주는 선수들, 스태프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T1 프론트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이제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또 좋은 경기력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고요. 그리고 미리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